안녕하세요. 스타디슈입니다. 이 시간은 TV조선이 방송 조작보다 더 치명적으로 사회에 끼친 해악이 무엇이었는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송 조작 다음으로 또한번 우롱당한 시청자들의 분노의 반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아내의 맛 제작진과 함소원, 진화 부부는 그동안 숱한 조작 논란을 만들어 시청자들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TV조선은 숱한 논란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함소원, 진화 부부를 이용한 화제성으로 시청률이 올라간다고 좋아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아내의 맛을 이끌고 있는 서혜진 본부장은 원래 SBS 때부터 시청자들의 비난이나 항의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기로 유명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대쪽 같은 서혜진 본부장을 비롯한 TV조선 아내의 맛 측은 어떻게 된 일인지 갑자기 방송을 종영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함께 만든 빼박 조작 논란에 도저히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서혜진 본부장보다 더 높은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는 종영 발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TV조선 아내의 맛 제작진입니다. 최근 불거진 함소원 씨 논란과 관련한 제작진의 입장을 전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공식 입장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아내의 맛은 다양한 스타 부부를 통해 각양각색의 삶의 모습을 진솔하게 조명함으로써 시청자 여러분께 공감과 웃음을 전달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제작해 왔습니다. 저희는 모든 출연진과 촬영 전 인터뷰를 했으며 그 인터뷰에 근거해서 에피소드를 정리한 후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출연자의 재산이나 기타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이기 때문에 제작진이 사실 여부를 100% 확인하기엔 여러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함소은 씨와 관련된 일부 에피소드에 과장된 연출이 있었음을 뒤늦게 파악하게 됐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의 가장 큰 덕목인 신뢰를 훼손한 점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아내의 맛을 13일을 끝으로 시즌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맛을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제작진은 더욱 신뢰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글 전문을 들으시고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저는 모든 잘못을 함소원에게 돌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TV조선 측은 출연자의 재산이나 기타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인데, 과연 그럴까요? 왜냐하면 함소원이 아내의 맛 방송에 출연하면서 쓴 지출에 대해 TV조선이 결제했다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개인 사적 영역이 아니라 그냥 TV조선이 다 해준 거잖아요. 더 황당한 것은 다음 내용입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말을 빙빙 돌려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과장된 연출이었고, 시청자들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라고 했습니다. 시청자들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죠? 시청자들은 TV조선이 함소원과 함께 방송 조작 내지는 주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과장된 연출이 아니라 방송 조작입니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과장된 연출이라. 앞으로 조작이나 주작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참으로 걱정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소 과장된 연출을 했습니다. 과장된 연출 정도는 누구나 다 하기 때문에 넘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함소원 씨와도 입을 맞췄나 봅니다. 서로 과장된 연출이라 표현하기로. 맞습니다. 모두 다 사실입니다. 저도 전부 다 세세히 낱낱이 개인적인 부분들을 다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과장된 연출하에 촬영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친정과도 같은 아내의 맛에 누가 되고 싶지 않았기에 자진하차 의사를 밝혔고, 그럼에도 오늘과 같은 결과에 이른 것에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간 아내의 맛을 통해 저희 부부를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 과장된 연출이라고 하자는 것은 TV조선 측이 그렇게 하자고 한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은 함소원 스타일이 아니고 TV조선 스타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 가능. 그래도 함소원의 사과는 잘못했다는 말이 들어가서 그나마 최선을 다한 사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TV조선 측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만 했습니다. 결코 조작을 인정하지 않은 말입니다. 강렬한 인상의 말, 올해 최고의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소 과장된 연출. 사기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죠? 제가 사기를 친 건 아닙니다. 다소 과장된 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분 나쁜 일이 시청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3일 144회 아내의 맛 마지막 방송에서 TV조선 측이 MC들의 입을 빌려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MC 이휘재는 마지막 방송에서 매주 화요일 밤 다양한 부부와 가족의 이야기로 재미와 감동을 드렸던 아내의 맛이 아쉽게도 시즌1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에 박명수가 잠깐의 휴식기를 갖고 더욱더 재밌고 멋진 분들과 함께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아내의 맛 출연진 장영란도 홍현희, 제이슨 부부도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쉬움은 잠시 또다시 찾아올게요. 다음에는 세 명이 될 수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들은 작가가 써준 것을 읽은 것뿐이거나 요구하는 뉘앙스의 멘트를 해준 것일 뿐입니다. 작가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위에서 프로그램 폐지가 아니라 시즌 종영으로 다시 돌아올 것으로 대본을 작성하라고 주문했기에 이런 것입니다. 다시 하기로 결정한 윗선이 과연 누구일까요? 너무 화가 납니다. 제대로 된 사과를 하면서 이러면 덜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사기나 다름없는 짓을 하고 황급히 줄행랑 치듯이 도망가더니 완전히 끝내는 것이 아니라고요? 즉 폐지가 아닌 시즌 종영이라고 확실하게 밝히며 다시 돌아올 뜻을 나타내면서 비판 여론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왜 종영이라는 표현을 쓰지? 폐지가 아니라? 말이 많았는데 그래도 설마 했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뻔뻔하게 표현해 주니 아 모처럼 순수한 분노가 가슴에서 용솟 숨칩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강한 에너지의 순수한 분노가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강한 느낌을 줍니다. 고마워해야 하나요? 아 진짜 TV조선 훌륭한 마인드입니다. 이렇게 뻔뻔해야 시청률도 높이고 잘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 자신의 작은 잘못에 너무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처럼 잘못을 해도 제대로 사과하지 말고 뻔뻔해야 시청률도 올라가고 잘 사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이상하게 막 나갑니다. 우롱당했다는 느낌? 시청자인 우리를 바보 취급한다는 느낌? 각종 연예 게시판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랑 비슷한 느낌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는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각종 욕들이 난무하고 있으나 그 중에 가장 점잖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욕만 전하겠습니다. 조작 논란이 계속 불거져도 가만히 있다가 뒷북치더니 잠잠하면 돌아오겠다고? 시청자를 바보로 하나? 시청률을 놓치기 그렇게 아까웠나?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실 TV조선의 아내의 맛 방송 조작은 심각한 사태입니다. 사회에 끼친 해악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좋아서 방송 조작이지 거의 거짓말, 사기가 아닐까요? 이거를 과장된 연출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로 넘어가는 것도 모자라 다시 잊을만 하면 돌아오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방송사는 사회를 위해 좋은 영향을 끼쳐야 하는 중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파렴치한 방송 조작을 하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뻔뻔하게 넘어가고 다시 돌아오겠다고요? 여러분은 TV조선의 아내의 맛이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소중한 의견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스타디슈 무료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